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을 세 차례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테이퍼링 속도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높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18명의 위원 중 10명이 내년에 최대 1.12%까지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간밤 증시에서는 전기차 업종이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간밤 증시는 변동성이 꽤 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금세 반등을 했습니다. 저점 매수가 크게 들어왔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갭을 메우면서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장중한 때는 930달러 선이 깨지면서 10월 이후로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리비안의 경우에는 주가가 5%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대까지 낙폭을 줄여가기도 했습니다. 니오의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베런스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니오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요, 베런스지가 간밤에 다시 한번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비둘기파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전기차 업종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버 관련 뉴스인데요. 이 우버가 디디 출신의 지분의 매각을 고려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밝힌 건데요. 이 CEO는 직접 나와서 투명성이 없어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우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대신에 이 디디 출신의 지분을 가져간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약 12.8%의 매각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하지만 속도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증시에서 우버의 주가는 무려 2%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될 때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반면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기업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대표적으로 부킹닷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JP모건 측에서는 2022년 전 세계 여행업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 주들의 흐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부킹닷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대비했을 때 무려 27%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